SK시트론이 미국 미시간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확대합니다. SK시트론 미국 계열사 SK시트론 CSS는 14일 미국 미시간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3년간 인력을 2배 이상 증원하고 전기차 생산 설비 지원을 위해 15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아 라이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기업과 최종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새롭고 강력한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SK시트론의 투자 발표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